자, 시작합니다. 파트 2 이어서 가야죠. And to think Mirabelle question. Take a look. 저번 시간에 유성까지 했었죠. 그리고 불태우는 손. 목표들을 폭발시켜 초당 200의 피해를 준다. 초당 200이라고? 잘못 적은 거겠죠? 이거 너무 센데 그러면? 아, 마법 자신 전문 1800원이고요. 사내의 손가락 두 개씩 파네요. 3초 동안 전기 기운으로 근처에 있는 적대자들을 감싼다. 장기 마법에 피격되면은 별에게 강타하여 300의 피해를 주고 실외에서만 이제 하늘에서 쏠 수 있다. 데미지 300이면 워낙 사기 마법이 많아서 안 좋은 것 같아. 파기 마법 너무 사기야. 서리 회오리. 폭발하는 서리가 주위로 뻗어나가며 생명력과 지구력에 75의 피해를 준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2배의 피해를 입힌다. 애매. 대상의 주변에 원소의 빛이 나타나 불꽃 냉기 전격 주문을 각각 3번씩 시전한다. 아포칼립스. 별게 다 있네. 야화. 구속받자는 야생의 불꽃이 25의 피해를 준다. 화염이 나와 목표 사이를 마구잡이로 오가며 63의 피해를 입힌다. 나도 이제 맞는다는 거죠. 너무 막가는 기술이 많은데? 얼어붙은 구슬, 회전하는 서리 구체가 내가 지정한 위치로 날아가서 2초 동안 허공에 맴돈다. 그동안 구체의 생명력과 지구력에 455의 피해를 주는 화살을 발사한다. 자, 얼음비수. 날카로운 파, 얼음 파편이 생명력의 지구력과 지구력의 75의 서리 피해를 준다. 생각당 목표는 피해를 3배로 입는다. 뒤쪽에서 뒤에서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 극한 고온의 불주위가 스쳐 지나가 땅을 태우면 10초 동안 10의 피해를 10초에 50의 피해를 준다. 레이저 같은 건가 본데. 용암줄기. 오바고. 얼음 수정이 부서지며 생명력과 지구력에 피해를 준다. 아, 서리 저항을 무시한 피해를 준다. 됐고요.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가 파트 2. 파트 2. 파괴 마법은 약간 실망이야. 지금까지 결론은 실망입니다. 번개 떨어지는 건 좋아. 메테오가 떨어지잖아. 근데 메테오 떨어질 것 같아. 기대돼 살짝. 소환 마법 별로였고, 그게 변화 마법이 멋있긴 했다. 변화 마법 멋있었고요. 회복도, 회복보다 변화가 짱했어. 변화가 짱이었어. 변화 우대를 좀 했네. 환영 마법만 보면 돼요. 이제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죠. 전문 등급에 초당 16피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 등급을 생각하면은. 야화 쓰고 마무리 할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 선들이 엄청 긴데. 엄청 긴 게 아니라 선들이 긴데. 이거 이래 이펙트가. 괜찮다야. 아, 이렇게야? 아, 근접이야? 와우. 야화. 잠깐만. 마구잡이로 오간다며? 나한테만 오는데? 잠깐만. 야. 야. 이리 안 와? 안 돌아가잖아. 이건 근데 좋아. 이건 진짜. 이거는 그냥 태워 죽여. 이거 태워 죽여, 이거는. 이거는 근접 공격보다 훨씬 좋아, 솔직히. 이거 개사기야. 물공보다 좋아. 선들이 길 뿐이지. 너무 딜세. 역작급 데미지인데? 메모드가 녹아버리는 부분이고요. 전문 등급에 16 줄만 해. 이거 5초만 쓰면 다 녹아, 인간한 거. 내가 버틸 수 있게끔 세팅만 해놓으면은 좋아요. 잘 봤어요. 다데일은 좀 약할 것 같아. 산의 손가락 그리고 서리 회오리.
산을 쓰고 설을 쓰라는 거죠? 산의 손가락 자체는 데미지가 지금 아예는 안 들어가고요. 아, 전격이구나,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산의 손가락을 두번 쓰지 뭐. 아하! 아하! 근접 마법이네! 백트 저렴하고요. 근접 법사. 법사? 법사. 근접 법사 좋고요. 아, 너 작아서 안 보이는데? 키우자. 아, 근처에 있는 적들을 감싼 다음에 이거 별개로 쏴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여기선 안 터지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연속으로? 좋은데? 번개 강력 피해 있어? 아, 그런 건 됐고요. 일단은 아포칼립스를 나중에 보고 마무리 기술로 하고 다른 거 보죠. 얼어붙은 구슬.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얼음 비수. 용암 줄기. 우바구. 이 얼음 기술이 좀 많네. 얼음 줄기 일단은 화염 그거랑 우바구부터 보자. 용암 줄기랑 우바구. 냉기 정이 소용없다 그랬으니까 카스테그한테 통하는 거죠? 카스테그가 냉기 정 100%잖아요. 그냥 통하는 거죠? 이게 뭔데? 아, 야, 이렇게 쓰라고? 동선에 들어가는 게 다, 오, 야, 씨. 화염 방벽이네, 화염 방벽. 그래. 근데 이거는, 이게 무슨, 바닐라 마법이랑 뭔 차이야? 아, 싸구나? 엄청 싸네? 치고면은? 그렇게 싼건 아니네. 이제 화염 화살이 뭐지? 그런 대로 얼음 비수가 이제 뒤통수에 때리면은 추가 피를 준다 해보죠. 뒤통수에 먼저 때리고 장문도 돌면은 때리겠습니다. 38피에? 38피에? 장난하냐? 잠깐만. 아, 이게 어딨어? 아, 얼음 부스가 아니지. 저기 우바구네요. 아, 됐어요. 내가 착각했네요. 죄송. 얼음 구슬. 자, 이제 보자. 우바구는 솔직히 뭘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얼음 비스 보고 전부 다한 손으로밖에 못 써. 아닌가? 아니네. 한 손으로밖에 못 써. 이걸 이게 아, 저게 구슬이 이제 한 손으로 쏠수 있는 거고. 이제 비수 이게 150피에 들어갔죠? 정면 봐봐. 50피에. 3배 맞네. 이펙트 자체는 그냥 얼음 화살에다가 약간 띠용띠용. 이게 이제 화살을 발사한다. 야, 야, 이리 와, 도와줘. 어썸한데? 근데 이건 너무 좀 너무 꿀잼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 전제 조건이 아 이동시키는 거네. 혹시 쓰시는 소환 마법 모드 저 지금 소환 안 쓰는데요? 재밌지 왜 이렇게 쓰냐? 근데 박히는 게 약간 그게 나오는 게 막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오네. 아 이게 하나가 터지고 파괴 마법이에요. 초당 피해 있네. 잠깐만요. 제가 튕겼어. 아 이거는 마법을 전부 쓴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화수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최강의 마법으로 일단 하나씩 보고요. 야, 너무 많긴 하다. 155개예요, 155개. 이거는 마을 학살 각인데? 이제 내가 완전한 이제 대마법사 플레이를 하면서 스킬을 뽐뿜해야죠. 근데 마법이 약간 시너지를 받는 게 많아서 어렵긴 하다.
들어가는 거 맞냐? 야, 아 이거 약간 독이랑 다른데 많이? 느낌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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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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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썸해. 난 이거 따라가면 된다. 데미지 너무 센데 근데? 어 데미지 너무 센데? 50레벨이 저렇게 난다고? 파괴가 좀 많이 강하다. 어, 바나마업 쪽에 데미지 넣는 게 있는 게 바나마업 회복이 있는 게 그 보충하려고 파괴마법을 괴물로 만들어놨어. 그렇게 하면 맞나요? 야! 아니 그냥 소름 족족 들어가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을 뿐이지. 야 이거 참 이 마법이 이거 진짜 마법이야. 개인적으로 가시가 더 많았을 것 같아. 야 이거 운석 빨리 써보고 싶다. 역시 마법사는 운석이지. 아직 편안해 보이시네요.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포칼립스가 있어요. 아포칼립스 안 봤어요?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되죠. 자 달인 등급 마법이고요. 4번 시연을 한다. 10초 동안 마법을 4번 시연한다. 종류별로 이게 진정한 마법이지. 어 한손지전이네? 어 재밌겠는데. 아포칼립스야 이름도. 달인 131. 일단 소비량은 크지 않아요. 존나 구리네 진짜. 개똥이네. 이거 퐁 많이 찍어서 속성 강화를 여러 개 찍어놓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데미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메모드가 한 방이면은. 이거 파괴마법사 하면은 그냥 불쌍인데? 전설 라이더 한번 해보자. 전설 라이더를 해보자. 저장을 무슨 씨 하루 쟁일 하시는데? 대화법사 세팅해서 던전 좀 돌다가 드래곤 잡다가 카스타그랑 에보니 워리어 죽이고 이번 회차 끝납니다. 르프칼립스 이거는 종류가 그냥 파괴마법으로 나오네요. 속성으로 안나오고 색깔도 예쁘고요. 누가 전설난이도 메모드 어떻게 있는지. 전설난이도도 일단 반피는 갈 것 같아요. 전설라이더라 이건가? 반피까지도 안 가네. 야, 근데 마법 한 번에 반피면은 개꿀이지. 제가 지금 파괴 세팅이 꽤 잘 돼있기 때문에 130이면은 어지간히 투자 안 됐으면 못 써요. 한 번 쓰면은 뭐 추억 없죠. 추적을 하면서 데미지가 계속 넣긴 하네요. 원거리가 되느냐지. 됐다 이거 엄청 원거리 됐다. 투착 안 되면서 계속 넣죠? 별로 안좋다. 이거 재미도 없다. 이거 노잼이다. 직접 되냐? 중첩 되는데? 이거 얘가 다르지. 이거 완전 이지매한다. 쓰러져있는 애 걷어차는 것 봐라. 근데 뭐 여기까지 보는 걸로? 어 딱히 많이 본 것 같진 않은데? 단일 대상이라서 멋이 없어. 어 이거 파트 파트 3, 파트 3로 갑니다. 파트 3로 갑니다.